첫 번째 과제도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및 지방선거의 준비고 끝까지도 그것을 완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수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대선과 지선 모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대동 단결의 초석. 우리 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의 당세가 매우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시도당에서 이 분위기를 지역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선이 이제 사실상 이달 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두 달여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이 없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치르다 보면은 의례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조직 동원성 그리고 또 줄 세우기성 선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중에 구설이 오를 정도였던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후보가 최종 선출한다 된다 하더라도 앙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당원들에게 그런 어떤 주의를 좀 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선 준비위에서 지금까지 간으로 마련한 것을 보면은 저희가 지역 순회 경선 같은 경우에도 연설회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때는 저희가 네 군데 권역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10군데까지 늘려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특히 시도당 차원에서의 협조와 더불어서 기획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 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 임기를 시작하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첫 번째 과제도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및 지방선거의 준비고 저는 끝까지도 그것을 완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수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대선과 지선 모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중대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4년여 총체적 무능, 총체적 부실 그리고 내로남불의 결정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우리 국민을 벼락거지 혹은 전세 난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택 지옥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방역 큰 소리 치고 자랑하더니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해서 예약 사이트는 먹통이고 다시 추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된 조차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무니없는 탈원전을 고집하다가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 속에서 전력 예비율이 비상에 걸려있기도 하긴 합니다. 북한 김여정이가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지시를 하는 형태와 같은 하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실, 총체적 무능, 내로남불의 결정체라는 사실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해악을 끼쳤는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 잘 미리 찾아서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와 실증적 자료를 첨부해서 국민께 보고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이번 정기국회의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잘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당 각 위원장님들께서 각 지역별 현안을 잘 챙기시면서 민심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자료를 조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힘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가치, 세대, 지역, 계층,
가세지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